이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집 244페이지 10번 문제 보겠는데, 이 건축법상 건폐율을 적용하고 용적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지면적을 산정해야 되는데요. 그때 대지면적에 대해서 체크합니다. 10번. 틀린 그림이 되어 있죠. 이 하나의 대지면적은 그 대지의 수평투면으로 산정시 원칙이에요. 1번. 1번 원칙에다 딱 써놓으시고요. 이 대지 수평 투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있다. 그러면 딱 이거 망을 쳐요. 망을 쳐가지고 물을 딱 담으면 나오는 면적이 있죠. 이걸 수평 투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그래서 이게 하나의 대지로 확정됐다. 그러면 여기에 설령 구구가 이렇게 있어. 구구. 구구가 있더라도 여기 하나의 대지 면적이 편입됐다면 이것도 대지 면적에 포함되어 버립니다. 다만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도로를 설치하겠다, 뭐 공원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도시군가로 결정해 놓은 시설을 도시군객시설하죠. 그것은 바로 공적 주체가 가져갈 땅으로 되니까 다음에 이거 공간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의 대지면적 계산할 때 포함한다, 취한다, 취한다 이렇게 하시죠. 알겠죠? 취한다. 그리고 또 이미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기존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 폭이 서열이 4m가 못 되는 도로가 있다. 이렇게 2m짜리 있다.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대지가 있다. 이 대지 소유자가 이것이 여러분 거다. 그럴 때 이 서열이 4m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 중심을 기점으로 양쪽 대지 안에 각각 서열이 2분의 1의 상당한 거리만큼 대지 안에 후퇴해서 건축성이 커지죠. 이때 건축성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분은 전체 대지면적 계산할 때 제한다.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도로가 있다. 그래, 이 땅이 도시에 있는 땅이다. 여기가 도시적이다. 그래, 도로 폭이 뭐 4m 이상인 큰 도로가 있을지라도 이 지역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수, 구청장은 시가정비의 환경정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대지 안 했다. 이게 건축선이다라고 별도로 지정 고시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시장수 구청장이 건축인의 신고에 쳐서 도시계 땅의 경우 한해서만 최대 4m까지 후퇴해서 건축선을 지정고시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정고시한 건축선이 있다면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은 전체 대지면적 계산할 때 포함한다. 이것 거라시고, 그 다음에 이 도로 모퉁이가 있다. 이렇게 이 대지가 있어요. 이때 이 도로가 4m 이상이고 8m 미만이다. 8m 미만, 4m 이상. 이런 도로가 교차하고 있는데 그 모퉁이에 이게 대지가 있다. 그때는 이 대지 안에 건축선이 후퇴해서 이렇게 거진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도로 모퉁이에서 건축선이라고 그래. 도로 모퉁이에서 건축선이 거졌다면 이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을 둘러싸 있는 이 대지 부분은 전체 대지면적 계산할 때 제한다. 이렇게 좀 대지면적 계산법을 이해해 두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풀어보면 되겠는데요. 1번 맞고 2번 맞아요. 제한다. 그리고 그 3번, 3번은 포함이 틀렸어. 제해. 그리고 4번 제해 맞고, 5번 대지면적은 건폐율과 관련이 있죠. 건폐율 밑에다가 입고로 해서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곱하기 100%. 아까 했죠. 용적률 따질 것이고, 입고로 해서 분모에 따 대지면적, 분자에 따 연면적 곱하기 100%, 그리고 연면적에 따 화살표 꺼서 지주 PPC에 이렇게 좀 써놓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11번 보겠는데요. 11번은 이제 금방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건축물 건축할 때 건축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면 되죠. 이때 이렇게 도로 폭이 3m고 이쪽에 뭐 철도가 있다, 철도 선로부지가 있다, 하하천이 있다, 경사지가 있다. 그러면 이쪽에 대지가 이렇게 있더라도 이 철도 뭐 이런 것이 있고 하하천이 있다 그러면 서열이 몸체는 3m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도로 경계선 기점에서 대지 안쪽으로 강제로 얼마만큼 최대 후퇴해야 되냐? 서요 넓이의 상당한 거리만큼. 그러면 4m가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1m 들어오죠? 이때 건축성이 이렇게 거졌을 때 건축성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은 전체 대지면적 계산할 때 제한다. 아시죠?
자, 그때 이제 이 나머지만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걸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46페이지로 갑니다. 12번 갈피 쳐버리고 13번 보겠는데, 이 건축법상 바로 연면적을 계산하려면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니까 바닥면적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되죠. 또 용적을 계산할 때는 바로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곱하기 100%로서 하니까 연면적을 바닥면적 계산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닥면적 계산법이 중요한데 틀린 거. 자, 1번 그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벽, 기둥 같은 구획을 넣어가지고 구획이 만들어진 건축물이 있다면 그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는 부분은 수평평으로 바닥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구획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붕 끝부분부터 안쪽으로 1m로 후퇴시켜서 그걸로 둘러싸는 부분은 수평평으로 바닥을 계산하면 됩니다. 1번 맞고요. 2번 옥상 부분에 뭐 승강기탑이 있다 그러면 그 면적은 바닥면적 계산할 때 뺍니다. 맞고. 3번 이 필로티 구조 부분이 공동택 아파트 10대 다세대 1층에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바닥을 계산할 때 뺍니다. 그래서 산입한다가 아니라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야 되죠. 그 다음에 그 4번 그 공동택의 지상층에 적용시설 만들었다 그것도 바닥면적 계산을 뺍니다. 그 다음에 5번 노대의 바닥은 난간 설치 의무와 여부와 관계없이 노대 면적에서, 그 말은 노대 전체 면적에, 노대 전체 면적이 30이다 그러면 30에서 바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A100이 접한 길이의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만 바닥면적 산입한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아까 했어요. 용적률 산정. 아까 용적률 산정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곱하기 100%. 그때 연면적에는 지주 PP 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다 딱 한번 다시 한번 써놓고 이럴 때 다시 한번 써보는 거죠. 다 알고 계시지만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곱하기 100%로서 산정. 이게 용적률 산정이라고 그래. 용적률 산정 시 이 연면적에는 뭐가 있다면 취하는가? 약자로 그렇죠. 지주 PP 지하층 무조건 취해. 지상 부속 용도 주차장입니다. 그다음 피는 안전구요. 대피공화 취해. 그래서 1 지 2 주차장 할 때 주 3 마지막 피는 안전구 때 피 4. 마지막에 대핑 할 때 피해서 네 개를 딱 묶어쳐가지고 그것만 보고 5번 날려버리면 되죠. 15번 날려버리고 16번 하나 봅시다. 건축법상 다음에 건축물 용적률. 용적률은 이거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다 대입만 하면 되죠. 자, 용률을 물어봤으니까 대지 면적 얼마인가 찾아보면 되죠. 2000. 그래. 2000 분모에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용적률 산정 연면적은 뭐만 계산하면 돼? 이거 있으면 빼고 지하층 있으면 무조건 빼죠. 지상 부속용 주차장 있으면 빼버리죠. 그 다음에 피난정은 태평관이 있으면 빼고 나머지 그 바닥면적 합계를 하면 되죠. 그러면 거기에서 동그라미 2번 지하라고 써진 거 날려버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도 지하라고 써진 거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동그라미 지상의 부 1층인데 주차용으로 쓰고 있죠. 주차장 이것도 빼버리죠. 이제 이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계산할 때 마지막에 동그라미만 신경 쓰게 됐네. 지상의 2, 3, 4, 5, 6, 7층만 엄을써 사용하는데 그것을 바닥면적 합계로서 이 연면적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어디 6, 6, 6 8, 48 4,800이 분자로 들어가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 약분 하면 480이 분자에 남고 분모에 2가 남네. 480을 2로 하면 2는 4, 2, 4, 8, 240이죠. 답은 1번.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7번. 이 17번도 똑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건데 이때 이 용적률 산정을 하려면 바닥면적 계산하는 법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때 그거 보니까 야 이때 증축 하나 최대 면적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이 다세대인데 건축물이 2, 3층은 주거공간이다. 2, 3층은 100백인데 주거공간. 그 다음에 경사진 형태 아래 다락이 있다. 경사진 형태의 다락이 있다면 경사진 형태 지붕 아래 다락이 있다면 다락의 층구가 1.8m 이하면 다락 면적은 바닥 면적 계산을 빼버리죠. 자, 만약 굴뚝이 있다면 굴뚝도 바닥 면적 계산할 때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은 얼마밖에 안 되냐. 바로 용적률이 200이네. 200이니까
200이 그 대지가 지금 얼마냐? 대지가 대지 면적이 어디가 있나요? 200이네요. 대지 면적이 200인데 용률이 200%라는 것은 그것을 2배까지 옆면적 확보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 200이니까 400까지 잡을 수 있죠. 그런데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이 바로 200 확보되어 있네요. 그렇죠? 200이 아니라 저기 주민 공동설도 포함하니까 240. 얼마? 240이. 거기에 바로 다락은 바닥면적을 보지 않아 굴뚝도 볼 필요 없고 지상의 부성 주차장도 연면적 계산할 때 지어버려. 그러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연면적은 얼마냐? 240이니까 더 증축하는 것은 160까지 확보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통과하고 19번 보겠습니다. 19번도 자 출제가 될 것들이 많습니다. 지문에. 건축물의 층수 높이 틀린 건데 1번 중요하죠. 건축물의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할 때는 평균한 틀렸어. 평균한 그만 쳐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그중 가장 많은 그래야 돼. 그중 가장 많은 그 말만 쓰면 돼. 평균 아니라 그중 가장 많은 그 말만 쓰면 되죠.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 층수 본다 꼬아시고 자 그 다음에 2번도 중요하죠. 층수를 산정하는 경우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냐는 경우는 높이 몇 미터마다 4미터 이 수치 중요하고 봐두시고 3번도 꼭 봐두시고 건축물 높이는 지평부터 건축물 상단까지 높이한다. 그 다음에 4번도 꼭 봐두시고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트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높이 제한을 적용하는 경우 필로트의 층고는 층고를 제한 높이로만 계산 높이 계산할 때 그 다음에 5번 층고 뜻 우리말로 층높이라 합니다. 층높이라고 하는 것을 층고란데 방어 바닥 구조치 윗면에 따라 오미 위층 바닥 구조치 아랫면 한번 들고 윗면 윗면에서 윗면이다 꼭 봐주십시오. 그런데 6번을 써가지고 하나 더 비교해서 정리합시오. 반자 높이 그때 써놔요. 6번 반자 높이하고 층고하고 헷갈리면 안 돼. 반자 높이 천장 높이를 말해. 반자 높이라 해가지고 반자 높이란 방어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 높이란다. 네. 반자 높이는 방어 바닥으로부터 바로 반자까지 높이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0번은 갈피 쳐버리고 21번. 21번 보면 지하층이 두 개층이고 지상층은 전체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입니다. 근데 건축물 바닥은 600인데 그중 300쪽의 부분은 높이가 12m, 나머지 300쪽에 해당하는 부분 높이는 16m다. 이 건축물의 층수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래 보니까 지상은 건물의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요. 지하층은 2계층으로 되어 있죠. 집땅속이요. 지표면 아래. 그래 지하층입니다. 지하층 두 개 있어요. 그리고 층의 구분이 없어. 지상층. 근데 여기 이거 전체가 600인데 300에 해당하는 부분 높이 12m. 300에 해당하는 부분 높이 16m. 이때 이 건축 높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층수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 계산할 때 취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건축물로 층후 구분이 명확하자면 건축물 높이를 재가지고 높이 4m마다 하나층으로 계산하니까 여기는 3층이 되어 있죠. 여기는 4층이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건축물 각 부분에 있어서 층수를 달리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중 가장 많은 층인 4층을 그 건축물로 층수 본다. 그래서 이 건물은 4층 세대다. 자, 251페이지 1번. 이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허가 대상권에 한해서는 정시로 허가를 신청서 내기 전에 미리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대지 준비해서 이 대지다 건축법상 또 관계 법령에 따라 이런 건축물이 법적으로 허가받아서 건축할 수 있어요. 또 허가받기 위해서 뭘 고려해야 돼요?
이런 걸 알아볼 수 있는 절차가 있죠. 이걸 사전결정 신청이라 하는데 이 사전결정 신청은 허가 대상만 인정하고 보통 허가 대상은 3층 이상인 것들의 층수가 도시겠다 뭐 연면적 200평 이상으로 친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 건축화 대상인데 3층 이상이면 무조건 허가 대상에 대해서 하면 되겠어요. 그런 허가 대상권에 대하여 건축화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허가권자한테만 하는 거예요. 이거 허가권자한테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허가권자 뜻을 알아야 돼요. 허가권자는 7명 있죠. 그 땅이 저 수원시다. 그러면 수원시장만 허가권자 되고 경기도서는 절대 아니에요. 충청남도 천안시가 있다.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절대 허가권자 아니고 충남도에서는 시는 시장, 군은 군수가 허가권자다. 이거 아셔야 돼요. 알겠죠? 창원시가 있다. 경상남도가 있다. 그러면 창원시장만 시장이 허가권자지 경남도에서는 절대 아니다. 이런 거 아셔야 돼요. 허가권자 7명. 세종은 무조건 특별자치시장. 제주는 무조건 특별자치도사. 팔도는 시장, 군수. 서울 특별시가 6대광역시만 이원화되어 있다. 그 중소형은 자치구청장. 큰 것은 특별시장, 광역시. 이런 것들 떠올려야 되죠?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 들어갑니다. 옳은 거. 1. A도 B시에서 A도 B시면 A 도의사가 있고 B시장인데 누가 허가권자다? B시장이 허가권자예요. 그래서 B시장한테 사전결정을 신청해야 되겠죠? A 도의사가 틀렸어. A 도의사는 허가권자 아니거든. 그래서 A 도의사를 지워버리고 B 시장. 30층짜리 건축물 거기다 줄거. 30층짜리 건축물 그 말은 허가 건축화 대상이 그렇잖아요. 건축 허가 대상이 이렇게 30층짜리. 그래서 허가 대상 건축물 건축하는 데는 허가 신청 전에 B 시장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이 법령에서 허용된 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야 돼. 하이한다 주부를 할 수 있다. 2번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신청서가 들어왔어. 신청된 건축물로 건축면적 지워버리고 대지면적으로 수정.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업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다. 그러면 환경에다 두 번 동안 쳐요.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환경 두 번 치면 느낌이 올 거예요. 누구한테 협의해야 돼? 누구하고? 환경부장 아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장을 틀렸어. 국토교통부장 아니라 누구하고? 환경부 장관 꼭 기하시고 지방환경건설청 이네들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4번 2년 이내 사전결정 신청자가 허가권자한테 사전결정 통지 받았어. 야 이런 거 허용된다. 허가밖에서 이런 거 고려하면 된다. 이렇게 통지해서 받았어요. 그러면 2년에 바로 건축을 신청해야 돼. 아니면 사전결정 효력은 자동 상실한. 맞아요. 중요합니다. 4번 사전결정을 받은 자는 이걸 공고한다. 틀렸어. 사전결정을 받은 자 할 때 받은을 지워버리고 한을 써. 사전결정 한 자 이렇게 한. 그러면 허가권자죠. 한 받은을 지워버리고 한. 사전결정을 한 자 그럼 누구다고? 허가권자. 지금 사전결정 신청받아서 사전결정을 했어. 사전결정을 한 자는 사전결정된 건축물의 입지규모 용도 등에 관하여 공고한다 틀렸어. 공고하지 않고 공고한다 지워버리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 5번 이 사전결정 신청자는 그 사전결정 신청서 낼 때에 그건 건축의 심의 대상이다.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검토 대상이다 하면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있다 했다 체크. 없다 틀렸죠. 2번 반복되고 있는데 자 2번도 꼭 풀어보세요. 건축법령상 건축의 사전결정이다. 틀린 거 바로 5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반복되고 있으니까. 5번 착공신고 착공실 주고 건축허가 건축허로 수정해야 되죠. 조금 전에 했습니다. 건축허가 건축허 두 간데. 그리고 3번은 갈피쳐버리고 4번으로 대체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4번. 자, 4번을 보시면 이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예요. 그따 줄 거예요. 시장 군수가 그따 허가권자, 건축허가권자다. 이 팔도 내에 있는 시군에서는 시장 군수만 건축허가권자입니다. 이네들 자기들이 단독으로 건축 허가권 행사를 수여하는 것이 원칙인데 바로 일정한 것은 상급자인 도의사한테 가서 사전 승인 신청을 승인 받고 나서 사전 승인 떨어진 다음에 건축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 도의사는 건축 허가권자 아니고 사전 승인권자인데 도의사한테 사전 승인을 받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 대상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1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공장하고 창고는 절대 아니에요. 규모와 관계없이 창고하고 공장은 사전승인 대상 절대 아니다 이랬잖아요. 공장 밑에 창고 두 개 묶어가지고
창고 공장은 절대 사전승인 대상 아니다. 그냥 시장서 알아서 건축허가권을 행사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이유가 필요 없어요. 무조건 사전승인 대상 아니다. 이렇게 그걸 알고 있는가를 물으면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자연환경 보호 그리고 5번 수질보 3번과 4번 묶어 쳐버려요. 그래 이 도지사가 시군 내에 있는 땅에다 자연환경 수질 두 가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시에 있는 군에 있는 땅에다가 도지사가 바로 지정 공고했어 이렇게.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땅 가지고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건축하려 신청하게 될 때 그 건이 이런 것이 이네들한테 허가권자한테 들어왔다. 바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00평부터 이상인 그런 유락설, 숙박설, 공동태, 일반 음식점, 그 다음에 일반 업무시설. 이걸 약자로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위숙 011. 그래서 이것만 사전승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바로 3번. 3번 보면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가 지정 공간구에게 건축하는 연면적계 900이고 2층인 유락설 아니죠. 이 조건에서 벗어났죠.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평부터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 규모 미만이니까 이런 거라도 사전승이 받지 않고 시장소와 단독으로 허가권을 처리하면 돼요. 알겠죠? 몇 층 이상일 때게요? 3층 이상. 연면적 합계 얼마요? 1층. 그래서 이 조건 중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니까 이건 사전승인 대상 아니에요. 5번은 그런데 바로 5번도 틀렸죠. 5번도 3층 이상이거나 그래야 하는데 2층에 불과하니까 사전승인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 주거환경 밑에다 교육환경도 써봐요. 4번. 주거환경 밑에다가 교육환경. 그래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위하여 도시가 딱 지정공고했어요. 그러면 이 장소에서는 유숙이만 사전승인 받으러 가면 돼요. 유숙이. 그때는 규모도 필요 없어. 무조건 바로 가야 돼. 알겠죠?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거기 4번 숙박설 앞에다 유락설 두 개. 규모와 관계없이 사전승인 대상이 되죠. 이 도시사의 사전승인 대상은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야 돼요. 첫째 여기 봐봐. 이 시군에서 3층 21층 이상, 21층 이상 건축가 신청을 받았다. 얘네들이 허가권자가. 그러면 도시사한테 승인받으러 가야 됩니다. 연면적 합계 10만 점부터 이상의 건축가 신청으로도 사전 승인받으러 가야 되고, 연면적 10분의 3 이상 증축으로, 21층 이상 증축, 10만 점부터 이상의 증축을 하려고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시장수는 도시사한테 승인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런 대행이라도 그것이 공장이다. 참고다 그러면 승인받지 않고 단도로 허가권을 처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때 시장무수에 의하여 사전승인 신청이라면 50이면 승여부가 결정나도록 하고 바쁘시면 이래 30 연장해서 통보된다라는 것이 문제 5번에 5번에 나옵니다. 문제 5번에 5번 나오니까 그 정도 5번에서 5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바로 7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7번을 보겠는데 이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은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 그래서 허가 신청하려고 한다. 그때 허가 신청하려면 이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서 서류 내야 돼요. 이게 원칙인데 그러나 외적으로 이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건축하시냐면 허가 내줄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어떨 때냐. 여러분이 땅 주인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허가 신청을 내려고 하는데 이걸 내가 10억에 여러분한테 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 계약금 1억만 주고 장물을 아직 준비하지 않아서 약속을 확실히 했어. 계약금 바로 주고 일단 건축을 받아와서 너한테 9억 줄 테니까 그때 소유권 넘겨줘라. 그러면 여러분한테 사용권을 확보해서 내가 내면 돼. 사용 승낙서. 그래도 허가 내줘. 알겠죠? 그런데 여기 봐봐. 이때 여기 봐봐. 이 건축물을 건축하라는데 이게 여러분한테 아직 계약금만 듣고 사용성 나서 얻어서 건축을 신청하는데 이게 분양 목적인 공동택이다 그러면 그건 안 돼. 절대 안 되고 소유권 꼭 확보해야 돼. 이게 키포인트. 알겠죠? 그래 분양 목적의 공동택을 건축을 할 때는 이유가 필요 없다. 반드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서 내야 건축을 받아갈 수 있다.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7번에 1번 그 줄거 봐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택 건축주가 그다 줄 것이고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써봐.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그 대지세권을 확보해야만 한다. 이유가 필요 없어. 그거 알고 있는가를 물어봤던 거예요. 출제. 이거 기출문제인데. 반드시 대지세권을 확보해서 내야 건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땡. 그리고 니은, 디귿은 가능해요. 자, 그래 건축주와 집합건물로 공용부분을 변경하게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련 법률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해서 냈다 그러면 바로 허가 받아갈 수 있고 특히 디귿 건축하는 대지에 포함된 국공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대지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 매각할 것을 확인했다 그때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자, 이 8번 보면 건축법령상 공유 대지 등의 건축하는 설명 틀린 거 이거 오타가 나와서 그런데 8번에 1번과 3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1번과 3번 틀렸으니까 8번에 1번 3번을 수정해서 공부해야 돼요. 자, 이런 겁니다. 이렇게 대지가 있어. 근데 이게 오래된 건축물이 있고 집합건물로 소유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적용대상인 집합건물이에요. 여기에 구분 소유자가 10명 있다고 가정해봐. 10명 있는데 10명 이 대지는 공유로 되어 있어. 10명 거 공유로 되어 있어. 공유로 되어 있어. 대지가. 지분이니까 10분의 1씩 가지고 있어. 땅에 대한 지분이니까. 그럼 보세요. 이거 오래됐어. 오래되면 노화돼서 이걸 해체해야 된다. 해체해서 종전보다 더 크게 지면 뭐라고 그랬어요? 전부 해체하고 더 그렇죠. 신축에. 그다음에 종전의 그 이 기존을 싹 철거하고 그 종전 규모 보면서 다시 시작한 뭐예요? 대축이. 이게 이번에 같이 천재민이 물난이 나서 바로 여기서 산사태가 나서 밀어버렸어요. 그렇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천재민이 발생해서 새로 무너졌죠. 멸시됐죠. 이걸 종전의 규모보다 더 크게 지면 뭐예요? 연매도 더 크게 지면 신축이. 종전 연매를 보면서 다시면 재축. 이런 거 하려고 그래요. 또 리모델 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에 이 땅 주인 10명이 다 찬성해서 그래 돈 내자 1인당 10억 각출해서 100억 만들어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마음이 다 다를 수 있죠. 그때 이럴 때는 이 구분소자 중 80% 이상이 동의하고 동의한 자의 그 지분이 전체 대지 면적 지분 대비 80% 이상이면 바로 20% 미달된 대지 지분 확보하지 못해도 그거 하더라도 허가시하면 허가 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요? 80. 그래서 1번 50, 50을 지워버리고 80, 80. 이때 이제 80을 확보해가지고 건축화 신청해서 허가 되었어. 그러면 허가 받았던 세력이 아까 반대했던 세력이 야 팔고 나가라고 법원에 따라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매도 청구는 법원에 따르는데 항상 법원으로 달려가기에 전에 하게 되는 것이 당사자의 합의가 좋아요. 뭐가 좋다고? 합의. 그래서 우리 법에서도 야 법원 오기 전에 동그라미 2번 읽어보시고 3번 야 법원 오기 전에 미리 3개월 산정 협상을 허가하라 이렇게 하겠어. 몇 개월이요? 3개월. 그래서 30이 틀렸어. 30일이 아니라 3개월. 3개월 이상 좀 협의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매도 청구 소장 들고 와라 이런 의미예요. 그것만 받으시고 그 다음에 4번 5번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러면 이제 매도 청구해가지고 그 친구들 시가도 2번에서 줄 거 봐. 시가. 2번 두째 줄. 2번에 시가란 말 꼭 가요. 이때 팔고 나가. 그때 그 가격 어떻게 결정나요? 시가. 자, 이 시가를 결정할 때 5번 공유주물 감정평가액은 허가권자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 2명 이상의 평가 금액을 가지고 산수평에서 정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9번 이 9번도 391쪽에 있는데 건축법령상 건축 신고 대상이 있어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건축할 때 신고 대상 신고서 내고 신고서 수리하면 신고자가 신고요 수리권자가 우리는 신고증 나와요. 다음에 그때 1년에 공사에 들어가야 되고 안 그러면 신고이러면 자동차 없어지죠. 다만 건축주가 신청해서 정당한 사회에 착수기간 연장받을 수 있는데 1년에 보면서 연장받을 수 있어요. 자, 이때 신고 대상이면 우리는 허가받아야 돼 건축가. 신고 마쳤다면 건축가는 받은 걸 간주합니다. 그리고 국토협상 개발의 허가도 받은 걸 보죠. 자, 그런 신고 대상의 건을 우리는 300기본서 91쪽에서 여러분들 그 내용이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이 그려져야 돼요. 신고 대상이면 허가 대상이거든. 그래서 신고 대상, 신고 대상인 건축이라든가 대수원,
자, 그 바닥면적학계, 바닥면적학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한다. 그때는 신고하면 돼. 이 규모를 초과해서 증축, 개축, 재축 할 때는 허가 받아야 돼. 그 다음에 그 땅이 비도시적인 관리적이다, 농림적이다, 재난 보증인데 그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동시권이에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 한다. 그때도 신고하면 돼. 여기 보니까 관리적 농림 재난 보증 있죠. 도시 안 보이죠? 그 도시 원칙적으로 허가 받아라 그 말이에요. 도시적은. 그리고 여기 비도시래도 여기요. 비도시래도 이미 지구단위계획 지정돼 있다. 지구단위계획 지정돼 있다. 아니면 방제주가 지정돼 있다. 이런 데는 무조건 허가 받아야 돼. 규모 한 번씩. 그리고 비도시래도 그 규모가 3층 이상이다 그러면 허가 받는 거예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허가 받은 생각해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이 대수선을 하게 되는데 역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이 있어, 건축물. 이것을 대수선하려고, 대수선. 그때도 대수선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봐봐요. 그 건축물이 3층 이상이다. 그러면 대수선을 허가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봐봐요. 그 건축물 설령 3층 이상이라도 여기 아까 우리가 대수선 공부했는데 대수선은 증설도 있었고 해체도 있었고 수선도 있었고 변경도 있었죠. 이때 이 대수선이 되어질 때 수선에 의한 대수선이 됐다. 그때는 층수도 관계없어. 그냥 대수선 신고하면 돼. 수선이 되든.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신축도 신고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3m 정도 높이만 늘리려고 그래. 3m 이내까지만. 늘린다. 높이를 늘린 거 뭐라고 그래? 증축이라고 하죠? 그때는 증축 신고. 이걸 초과하면 허가 받아야 돼. 그 다음에 표준 설계에서 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주로 정하는 건축물도 신고하면 돼. 그 다음에 자, 이 공장이 나와요. 공장, 무슨 공장을 건축할 때 신고하냐? 바로 이 오이공장. 오이공장. 뭔 공장? 오이공장. 2층 이하로서 연면적학계 500제곱미터 이하 공장을 신축할 때 그 땅 공업적 지구단위계획 산업단지라면 신고하면 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골에 농산물, 임사, 그 농림, 수산용, 축사, 작물, 재배사 이런 걸 연면적 창고는 두 잔이니까 200, 사사는 400까지 신고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되겠어. 알겠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바로 9번을 풀어보겠어요. 신고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 몇 번일 것 같아? 너무 쉽다 이거. 그쵸? 2번. 2번 몇 미터까지만 신고하라고? 3미터. 5미터가 돼버리면 이건 허가받아야 되죠. 그래서 3미터로 수정하면 되겠네. 넘어가고 10번. 10번도 똑같은 문제인데 이제 금방 10번, 11번은 다 391페이지 신고 대상이죠. 10번 볼까? 신고하면 허가받은 걸로 간주되는 것이 있죠. 해당하지 않은 것. 2번, 3번, 4번, 5번 다 신고 대상이에요. 근데 1번만 허가 대상이에요. 왜 그러냐? 자, 여기 3층의 건축물에 있다. 포인트 잡아. 3층의 건축물을 피난 계단 증설한다. 피난 계단 증설에 따라 죽으시오. 이거 대수선을 왔어. 대수선. 그래, 대수선을 할 때에 증설로 대수선한다. 그건데 3층 이상이다. 이게 봐봐. 3층 이상 미만까지는 아까 대수선할 때 신고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3층 이상인 피난 계단 증설은 허가 대상이 돼버려. 그런데 3번 봐봐. 문제 지문. 그 밑에 보면 3번 연면적 270이고 3층인 건축물 방화벽 수선. 방화벽 수선 대수선이죠. 대수선이지만 대수선이 수선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는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3번은 무조건 신고하면 돼. 대수선이 수선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는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사항이 됩니다. 2번도 3번 자 4번 다 읽어보시고 5번 알아볼까요. 5번이면 자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의 단층 건축물을 신축한다. 이 말은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단층을 1층짜리 친다 그러면 그 대지 안에 연면적학계는 다 해봐야 1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그러니까 신고죠. 자, 11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건축 대상이 다 틀린 거. 4번. 이것 너무 쉬웠어. 4번. 몇 미터 가지만? 그렇죠. 6미터는 허가 대상이죠. 자, 그 다음에 12번. 건축 절차 틀린 거. 1번 아까 했으니까 꼭 읽어두시고. 2번 국가 지자체. 이 국가 지자체가 건축물 건축 거기다 줄까 봐. 건축물 건축 그걸 공용건축물이라고 해요. 공용건축물. 그래 국가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공용건축물인데 이 공용건축물은 우리 국민들과 똑같이 취급하잖아요. 우리는 허가받고 신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협의한다 그래. 뭐 한다고? 협의. 그래 허가권자하고 건축 협의하면 허가 신고 다 받은 거 간주합니다. 그런 특례를 인정하죠. 그래서 2번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이 3번 중요하죠. 허가권자는 숙박 쓸 때 숙자 앞에다가 유락설도 써봐. 그래 숙박설이라든가 유락설 두 가지 암기해야 돼. 유숙이라고 하죠. 유숙이라는 건축물을 허가하는 경우 주거환경 밑에다 또 하나 써봐. 교육환경.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주거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작용을 인정하면 건축에 힘을 거쳐서 건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맞아요. 그거 하고 꼭 알아주실 게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정도 보고 그 다음에 또 4번. 그래 3번과 4번 묶어쳐서 3번과 4번 묶어쳐서 건축허가 거부 가능 대상. 건축허가 거부 가능 대상. 그래 두 가지밖에 없어. 3번하고 4번. 허가권자는 방제주구 밑에다가 또 하나 써봐요. 재해 위험 개선지구. 그래 방제유라든가 재해 위험 개선지구다. 이 두 가지 지구. 이 주거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이 지하층에 딱 포인트 잡아. 지하층을 주거용에 딱 포인트 잡아요. 주거용을 하는 것이 정말 부자하다 인정되면 이 여름에 물난리 때 어디부터 덮친다고 그랬어. 지하층부터. 그래서 지하층에 딱 주거용을 넣겠다. 그것도 정말 산사태 우리가 있고 상습 침수 우리가 있어 걱정돼가지고 지금 그 장소를 관리하려고 방제유다 지해놨어.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다. 어?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다로 지어놨는데 자연을 하나 더 썼어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라고 지었는데 거기에 있는 땅주인이 거기다 건물 지겠다라고 허가신에 들어오면 설계도면 보고 오 이거 지하층에 주거용으로 쓰겠다라고 뭐 거실 공간이 보인다?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거 허가 안 내줘. 이렇게 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자바다라고 인정하면 건축원의 힘을 거쳐서 건축원을 하지 않아도 합법적이다. 5번 건축화를 받은 자는 허가 반납부터 2년에 들어가서 공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1년 틀렸어. 1년이 아니라 2년 쓰고 2년 옆에다 가르고 공장은 3년 가로탔고 그래서 공장이 아니면 2년 공장은 3년 규모가 크니까 3년 값하죠. 그 기간 내에 안 들어가면 바로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몇 년 착수가 몇 년 할 수 있냐 1년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13번 건축화 건축신고다 옳지 않는 것. 바로 1번, 2번 묶어쳐요. 작년에는 2번이 함께 나왔죠. 1번, 2번. 이 건축 허가를 받아갔어. 그래서 아까 앞에 봤던 5번 질문에서 2년 공장 3년 안 들어가면 착수가 연장 못 받아야 돼. 허가 취소하죠. 취소 면허하면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고 착공시고 내고 공사 타면 되죠. 근데 공사를 중단할 수도 있죠. 그때는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꼭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1번에서 해야 한다. 2번 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돈을 미리 예측할 수 있죠. 예측금을 걸게 할 수 있죠. 그 대상은 연면적 1천용태 이상으로서 건축공사 몇 퍼센트 예측할 수 있냐 1% 수치 암기. 그 다음에 3번 4번 묶어 쳐가지고 3번은 아까 4번 아까 했고 4번 보세요. 이 협의한 건축물 그것도 줄 거야. 4번 협의한 건축물이란 것은 3번하고 4번 한 묶음이야. 묶어 쳐요. 협의한 건축물은 공용건축물이에요. 공용건축물. 그 뜻을 쓰나. 뭐라고? 공용건축물. 공용건축물은 우리 일반 국민과 같이 바로 건축공사 다 끝나고 나서 사용승인 받을 필요 없어. 사용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통보하면 돼. 통보. 뭐만 하면 된다? 통보. 마지막 나였죠? 건축물 공사가 끝난 경우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만 하면 된다. 뭐만 하면 된다? 통보. 그래서 사용승인 받지 않는다 이거죠. 5번 틀렸습니다. 자.
그런 측 신고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몇 년에 공사에 들어가자면 신고일은 없었냐? 1년. 그래서 2년 틀렸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5번. 이 15번은 388조부터 389조 있는데 출제가 유력시됩니다. 자, 건축 허가 취소 그리고 뭐 착공 제한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이따 그 건축 허가 제한 파트 이따 들어가고 일단 15번 했던 것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가볍게 빠른 속도 체크하겠습니다. 1번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 통지한테 2년에 됐고 2년에 건축을 신청하냐면 건축위원회 심의 효력도 상실. 아까 사전결정 통지받고 나서 2년에 건축허가 시하면 사전결정 통지 효력도 상실되죠. 그 2년이 여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2번 아까 했고 2번 했고 3번 자 그때 동그라미 2번과 3번을 묶어 치세요. 동그라미 2번과 3번 이때 2번 이어서 3번으로 가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2년이란 말 옆에 있다 공장은 3년 써요. 공장 3년. 2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권은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고 들렸죠. 필수예요. 필수. 아까 했죠. 그 다음에 4번 아까 했고 자 맞고 5번도 아까 했습니다. 꼭 읽으시고 16번 통과했다고 18번으로 17번과 18번을 보겠습니다. 자, 17번 건축허가 제한이다 틀린 것 이것은 출제 유리시대 389쪽에 있는데 기본서 이 건축허가 제한 밑에 있다 착공 제한도 써놔요. 그래 이 건축허가도 제한할 수 있고 허가 받은 건축물로 착공도 제한할 수 있죠. 그때 그 내용은 출제 유리시대니까 꼼꼼하게 체크해서 알아주셔야 돼. 이렇게 건축허가를 제한하던 착공을 제한하던 제한자는 국토교통부장하고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가 제한자죠. 이때 이 국장은 제한할 때 허가권자 거 다 제한할 수 있어. 허가권자 7명이 다 자기보다 하급자죠. 근데 이 특광 도의사는 구청장 거, 구청장 거, 그 다음에 시장 거, 시장 군수. 자기보다 하급자가 그네들이 있거든. 그래서 허가권자 중에서도 시장, 군수, 구청장 것만 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때 국토교통부장은 허가권자의 건축과 착공을 제한할 때에는 직접 국토관리사 필요하면 직권을 제한할 수 있고 다른 부서에 장관이 요청해야 돼. 장관이 18명 계신데 자기만 직접 제한할 수 있고 다른 부서의 장관은 제한을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 장관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무장관, 국방상 국방부 장관이 또 국민경제상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경보전 환경부 장관이 교육 환경보전사 뭐 교육부장 이런 장관만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받아서 국장이 건축허가권자 허가를 제한하든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하든 제한할 때는 제한하게 되는 사유, 지역, 그 건축물 용도, 기간 이런 것들을 상세히 요청합니다. 그래 제한 내용을 상세히 요청해서 이걸 허가권자한테 통보해주면 허가권자가 그 내용을 권고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제한기간이에요. 제한기간은 몇 년간만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냐? 원칙 2년. 이래 하나여 1년만 더 연장해서 제한할 수. 이게 키포인트니까 이 수치를 꼭 암기하시고 여기서 이제 이 특광 도의사가 이네들을 건축허가 제한 착공을 제한할 때는 지역계획상 도시계획상 필요할 때 제한하는데 제한을 했다면 즉시 국토교통에서 보고하고 보고받은 국토교통원장이 검토해서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권고함이 들고 명할 수 있다. 명이 떨어지면 그걸 이해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17번 보겠는데 틀린 거. 1번 맞고 2번 틀렸어. 교육감이 요청하면 국장이 제안할 수 있다. 틀렸죠. 교육감은 할 수 없어. 교육부 장관, 장관들만 할 수 있어요. 국장한테 제안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장관입니다. 그리고 남은 다 맞고 특히 4번 어마어마 중요한 것 꼭 봐두시고 5번에 도의사와 관할 군수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 국장은 그 제한을 지나치게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명했다 체크하고 18번 이 18번은 393쪽부터 394쪽이 있는데 18번에서 여기다 포인트 잡아요.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선 건축하려는 경우 허가기준 극단 여기 도시군계획시설인 공원 만들 땅이다. 그 예정지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무조건 허가만 받아야 되지 신고해가지고 할 건 하나도 없다.
그리고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은 층수는 3층에만 되지 초과는 절대 안 내린다. 이 두 가지 키포인트예요. 허가권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 시장, 구청, 이 정도를 아시면 돼요. 그리고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은 바로 철근 콘크리트 넣지 말고 가스 건축할 때, 그리고 분양 목적을 가지고 하지 말고 간성 공업 설비가 늦지 말 거, 이런 것들을 알아주셔야 돼. 그리고 전치가는 원칙 3년이고 사업 신고까지는 연장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2년이라 3년. 자, 그리고 그 2번 지문 꼭 알아주시고, 1번에서는 통과되고 그 다음에 3번은 아니어야 된다, 5번은 간성 공업 설비 설치하지 말라, 분양 목적 하지 말라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넘어가도 됩니다. 넘어가셔서 22번 보겠는데, 22번은 우리 기본서 403쪽하고 404쪽 있습니다. 과거에 이 파트 3번 기출된 바 있기 때문에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22번 건축법령상 공사 감리 옳지 않는 게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건축사인 유자격자를 공사감리를 통해서 공사감리를 하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누가 감리를 지하냐? 일반적으로 건축자가 지정합니다. 근데 소규모는 허가권자가 지정해서 보내기도 해요. 자, 그 다음 2번. 이 건축주는 바로 건축사를 공사감리로 지정해 공사감리를 하게 할 때에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을 제합니다. 거기 줄까 봐. 건축 신고할 때 신고를 지어버리고 허가로 쓰죠.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 감리자 지정해서 보냅니다. 신고 대상은 감리자 지정할 필요 없어요. 뭔만요? 허가 대상. 알겠죠? 뭔 대상? 허가 대상. 그래서 신고가 틀렸어. 신고 대상은 감리자 지정을 할 필요 없어요. 아까 규모가 적으니까 콩만이니까. 자, 그래서 허가 대상일 때 공사감리를 지정해서 투입합니다. 그 다음에 4번, 3번. 이 건축주는 다중형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그때 마지막에 바로 나머지 읽어보십시오. 그 중요한 거 아니고. 4번, 4번과 5번을 묶어 쳐놓으세요. 4번과 5번 때문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감독관인 감리자는 4번, 감리활동을 할 때에 건축법령에 따른 명령, 건축법, 이런 처분, 그 밖의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 그따 줄 거예요. 위반된 사항을 발견했다. 누가 지금 위반했을까? 여기 공사를 하고 있는 시공자가 지금 위반하는 공사를 하면서 이 친구가 위반했어. 위반을 위했다가 시공자가 지금. 그따 써놔요. 누가 위반했다고? 시공자가. 시공자가 지금 위반했어. 시공자가 위반했다? 그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1차적으로 바로 시공자한테 똑바로 요구합니다. 야, 공사 시공이야, 너 설계도서 왜 공사하지 않아? 빨리 똑바로 해. 이렇게 일단 하는데, 이때 시공자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기 앞서서 위반된 사항이 딱 발견됐다. 공사 감독관이 감리자가 이 시공자가 공사하면서 위반을 했다. 그러면 이 위반된 사실을 즉각 건물주한테 먼저 알려줘요. 위반했네요. 라고. 가장 먼저 누구한테 알려준다고요? 건축자한테 1, 2번 알려주고, 그 다음에 2번, 위반된 사항에 대해 시공자한테 다시 요구하면, 야, 너 지금 왜 위반했어? 똑바로 해. 라고 시정과 재시공과 계속 요구해. 그래도 계속 공사를 진행하면, 마지막에 공사를 중단해라. 라고 서면 통보해 줍니다. 그래도 지나면, 마지막에 세 번째 허가권자한테 보고한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래서 3번과 4번은 그것만 알면 돼. 5번. 그거는 마지막에 누구한테 요구하느냐, 보고하느냐? 허가권자. 순서를 쓰세요. 4번 가장 먼저 건축주에게 알리고 시공자한테 똑바로 하라고 요청하고 재시공을 요청했는데 끝까지 말 안 듣고 들어가면은 계속하면 허가권자를 보고한다. 흐름을 받으시고 24번. 24번 보면 건축법상 허가권자가 건축화를 하기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시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 대상 건축물 큰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초고층 건축물 쳐. 초고층 건축물 50층 이상이죠. 여러분 땅에 있다 여러분이 집을 짓는데 그 옆에 내 땅이 있고 내가 좋은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공사할 때 나의 건물에 대한 지방까지 흔들려서 날 쳐버리겠죠. 그때 안전성이 이상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미리 검사하는데 평가하는데 이걸 안전 영향평가라 합니다. 그래서 자 24 보면 건축법상
허가권자가 건축할 허가를 하기 전에 안전영향평가 다 내모치고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건축물이 있다. 그게 뭐냐? 큰 것이다. 일단 1번은 초고층 건축물. 그 다음에 2번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말을 좀 더 써. 말을 쓰다 말아버렸네. 문제 만든 사람. 건축물으로서 16층 이상인 건축물. 이 말까지 붙어야 돼. 알겠죠?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몇 층 이상인 건축물이라고요? 16층. 이런 것들이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이다. 그래서 두 가지. 초고층 건축물이라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층수와 16층 이상인 건축물이 안전영향평가 실시 대상 건축물로서 해설도 틀렸으니까 해설도 수정해서 공부하세요. 알겠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25, 26번 안 풀어봐도 되겠고 27번. 27번은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27번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는데, 자, 이것은 396쪽에 있습니다. 396쪽에 있는데, 396, 397. 이 건축법상 사용승인. 우리가 건축공사 들어갈 때 허가대상 건축업 받아야 되고, 신고해야 되죠. 가하선축물도요, 우리가 아까 도시군계획시설지 그 예정에서는 가하선축물 허가를 받아야 돼. 이 세 가지는요, 공사 들어갈 때 착공신고 내야 됩니다. 그리고 착공신고 넣었다면 공사 들어가서 완성됐을 때 사용승인 신청해서 사용승인 받아야 됩니다. 이때 사용승인 신청은 누가 되느냐? 바로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내는 거죠. 언제 되느냐? 건축공사 완료된 후에 내는 겁니다. 그때 낼 때 무특허하느냐? 아니다. 사용승인 신청서 낼 때에 그 공사 감자가 증명 건이면 공사 감자한테 들어왔던 서류가 있어요. 감리 완료 보고서, 공사 완료도서, 이걸 처음부터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면 허가권자께서는 7인의 검사를 해요. 7인의 검사해가지고 합격했다. 그러면 합격되면 사용하도록 사용서를 내줘요. 알겠죠? 그래 만약 사용승인서를 내줘야 하는데 기간 내에 안 내주고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건축주는 사용승인 받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사용해도 합법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세 동을 지겠다라고 애당초 건축을 받아갔는데 한 동은 2층짜리, 한 동은 3층짜리, 한 동은 20, 30층짜리. 이렇게 세 동 지겠다라고 받아왔다, 두 동 완성됐다 하면 물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이것은 바로 임시 사용 승인을 건축자 신청해서 바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정식 사용 승인 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임시 사용 승인과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그 옆에 있는 대형 건축공사, 안방공사 할 때는 그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용 승인을 받으면 국토협상 총검사 받은 거 간주합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을 받으면 그 건축물에 바로 그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 설치공사가 이루어졌다면 그 하수도법에 따른 그거 설치공사 중공사를 받은 거 간주해요.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은 그걸 가동할 때 신고하는데 가동 개시 신고한 걸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 법률에 따른 그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있다면 등록사항 한 걸로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27번 옳은 것. 1번은 끝에 이전에 이 말 틀렸어. 완료 이전에 할 때 이전이 아니라 이후에 공사 완료 이후에 공사 감리자에게 틀렸어. 공사 감리자에게 그 말 주고 허가권자에게.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 전체 사용승인을 신청한다. 이렇게. 2번 맞았어요. 3번 없다가 아니라 있다. 4번 자 사용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공사 감자가 작성한 틀렸어. 공사 감자할 때 시공자로 됐는데 시공자 지우버리고 감리로 수정해. 공사 감자가 작성한 감리 중간 지워버려. 완료 감리 완료 보고서하고 애정조서 할 때 애정을 지워버려. 애정을 지우고 완료 공사 완료 도서 이렇게 완료 전부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바로 사용승인서 교부 전에 공사 완료된 부분이 여러 가지 기준에 제거한 경우 허가권은 직권으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틀렸어. 직권으로 그 말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건축주의 신청에 의해 그 다음에 1년 지워버리고 2년 하여한 다 옆에다 다만 대형 건축물 공사
심표 짓고 안반 공사인 경우에는 안반 공사인 경우에는 안반 공사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죠.